코니카 X3 줌 카메라 설명을 일단 좀 해드릴게요. 이 카메라는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네, 오픈 이걸 이렇게 제끼면 그래서 배터리를 CR13A 하나 들어가고요. 잠시만요. 자, 배터리를 넣고 파워를 누르면 이렇게 네, 렌즈가 튀어나오죠. 네, 그 렌즈 앞에 이게 지금 그 코팅이 되어 있어요. 코팅 필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줌인 110mm까지 한 3배 줌 정도 되는 거고요. 네, 이렇게 하시고 이게 셔터예요. 셔터를 누르면 살짝 누르면 이제 초점 플래시, 초점 등 플래시 이게 두 개가 이제 고정이 되시면 돼요. 이게 뭐 어느 하나가 깜빡이거나 그러면 잘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두 개 불빛 확인하시고 네,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. 굉장히 AF도 빠르고 잘 찍히는 카메라예요. 그리고 기본 지금 이제 오토라고 돼 있잖아요. 오토는 플래시가 어두울 때 자동으로 발광되는 오토 플래시라는 뜻이고 모드를 눌러보시면 한번 누르면 정목 금지, 그 다음에 플래시를 항상 켜는 거 강제 플래시, 그 다음에 야경 나이트샷 인물 찍을 때, 그 다음에 플래시 끄기, 네, 플래시 끄기죠.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1.5라고 역광 보정이에요. 역광에서 인물이나 뭐 어두운 물건 같은 거 찍을 때 플러스 1.5 네, 한 스탑 보정해 주시면 되고 때는 플래시가 터질려나? 아니구나. 셔터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때는 좀 이렇게 잘 잡고 찍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무한초점. 무한초점은 뭐냐면요, 버스 안에서 버스 밖의 풍경을 찍을 때 유리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찍으면 AF를 그냥 찍으면 버스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AF가 맞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이거는 내가 이 프레임 안에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초점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강제로 초점을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이 오토.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. 셀프 타이머는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한번 눌러보면 네, 깜빡이죠. 깜빡이다가 10초 후에 찍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거만 누르면 된다.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강제 리와인드 버튼이에요. 나중에 이제 필름 넣으면 자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빨간불이 플래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플래시를 사용하고 나면 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이제 꺼져요. 들어오는 동안에는 이제 저기 플래시 충전을 하는 거고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필름은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위로 향해서 이렇게 밑으로 15도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이 정도만 걸쳐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을 때 뚜껑을 닫으시면 숫자가 1이 뜨죠. 그러면 지금이 첫 장 준비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은 두 장이면 2가 보이면 내가 두 장을 찍었다는 게 아니고요. 지금이 두 장째다. 한 장을 찍고 두 장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찍히죠. 네, 빨간불 들어왔다가 빨간불이 이렇게 사라지면 그간의 플래시 충전이 다 끝난 거죠. 또 찍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데이터백 배터리 넣으면 데이터백이 이제 94년도 리셋이 되는데 이제 셀렉트 버튼 눌러서 옆에 거 눌러주시면 연도 바꿀 수 있죠. 그 다음 연도 맞췄으면 월 맞추고 그 다음 뭐 일 눌러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시간도 셀렉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. 네, 이거는 이제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시간을 맞춰주시면 다음날로 넘어가겠죠. 네, 자동으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설정을 해보시고 상태는 조금 안 좋지만 굉장히 90년대 후반 한 96년도 56년도에 나왔던 기종이라서 사진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근접 접사는 안 되니까 막 셀프샷 찍고 이런 거는 불가능. 좀 초점이 안 맞을 거예요. 한 1m 정도 떨어져서 네,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사진을 내가 다 찍었다 싶으면 얘가 알아서 이제 카운터가 줄어들면서 되감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강제 되감기 버튼이 있어요.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. R을 누르면 카운터가 줄어들면서 필름을 강제로 되감는 거죠. 그러면 이
이거는 이제 굳이 누를 필요는 없고요. 왜냐하면 뭐 몇 장 필름을 다 찍지도 않았는데 바로 감아버리는 거니까 강제로 이런 기능이 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거 오래 보관했을 때 필름 안에 들어있으면 그 필름 어차피 이제 뿌옇게 나오니까 이걸 이런 걸 눌러서 배터리 교체하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주 가볍고 나름 뭐 사이즈도 얼마 안 되지만 사진은 그럭저럭 잘 찍혀주는 좀 카메라니까요.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.